하세요? 그럼요. 동부. 동부 안쪽이 동부로 갈 거라. 오늘 축제 날인데 우리 이제 이 경찰들도 오늘 지나면 특과가 다시 돼. 한 10월 전에나 여기 우찌 한가하고 좀 당겨 주실래요? 10월 위로 위로 위에를. 고생했잖아. 겨울 내내 미안해요. 고생 시켜서. 이제 오늘로 끝이야. 내일부터는 여기 올 사람도 없어. 아무도 안 와. 어디서 왔어요? 시민입니다. 네? 시민입니다. 저는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공유소 왔고요. 10년 동안 우리 단체는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이 당선 확정되는 시간에 만들어진 카페예요. 투쟁목표 달성돼서 우리는 오늘 이후로 이제 우리 단체를 해체하고 그만둘 거예요. 아, 오늘 이제 저 31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떡 돌리고 카퍼레이드 하고 그만둘 거예요. 이렇게 승리 달성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역사에. 저는 이명박근혜 심판 행동본부 백은종입니다. 네. 백은종. 백은종. 예. 몇 년생이세요? 박근혜와 저기 생일도 같거든요. 52년인데 생일도 같아요. 태어난 날도. 네. 투어할 때, 투어했을 때 오셨던 분이랑 똑같은 분이랑. 네? 플래카가 똑같아요. 있었어요. 이분이 오늘 가지고 왔어요. 아~ 근데 그때는 감옥 가는 거 아닌데 왜 가지고 왔었죠? 아, 미리 만들어 놨었어. 아니 오늘 매운탕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이명박 중에 심판 행동 검사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잖아. 전봇대에다 묶고. 아 됐어. 아 이리 와. 김호가. 이게 이름을 아니 이 사진 하나. 아니 사진 뭐가라고요? 이 사람이 운동하고 정수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세상. 세마파는 데는 어디 있어요? 보라색이 문화를 상징한다. 제가 100개만 줘요. 그죠? 한 30개짜리 축. 국민기반 사기범 이명박 구속 경축하고 옆에다 이명박 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이렇게 써주고 30개는 그렇게 해주고 70개는 그냥 이렇게 던져주게. 그러면 바구니로 꽂아야 돼요. 바구니로. 그리고 나머지 70개를 그냥 다발로 한 나는 이거 들고, 이게 지금 이명박이 이제 감옥 가는데, 그 고난을 상징하는 곳인데, 하도 거짓말만 하고, 80평생을 살아서, 그 감옥 가서 좀 마음고생 많이 하고, 또 못 나오면 죽어서, 그 지옥 가서 하라고 한 100년 하라고 이렇게. 10가만 했어요. 이제 광화문만 가서. 아이고. 이따가. 이명박이가 지나가잖아. 네. 이제 이게 장미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야. 이거 잘 잡았다. 이거 가자 오세요. 들어와요. 아 이거 들어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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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민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제도 벌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가늠할 수 없는 그 많은 자산들을 반드시 환수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의 구속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대합니다. 떡 하나 드세요. 네, 이명박 구속으로 떡 하나 드세요. 10년 동안 기다리신 떡 맛이 어떠신가요? 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더 먹어야지. 편안한 맛 나요. 오늘 떡 돌리세요. 저 이명박 집 앞에 떡 돌리고 있어요. 아이고, 떡. 합동 6번 출구. 일이 안 하고. 몰라요. 떡 들어가고. 떡 들어가는 거죠, 떡. 이명박 떡. 자, 환경은 어떻게? 자, 기사님들 떡 드십시오. 떡을 벌써. 자, 하나씩 드세요. 동네 사람들 떡 드세요.
하나. 기념떡. 새벽 5시나 돼요. 아니 여기 경찰분들 부탁 좀 드려. 들고 와. 남 기자가 들고 가서 들고 와. 제가요? 명절 아 명박이 감옥 가려고. 저 내가 갔다 올게. 들고 와 가서. 네. 보라색 장미 꽃다발을 지금 주세요. 우리 박근혜도 한 송이지, 이게. 아, 이거 내가 그때 박근혜 갈 때는 미안해. 내 때 스무 송이를 못 샀어요, 그 당시. 이번에 백 송이 샀거든. 이거 저기, 이거 가지고 이게 보라색 장미가 고난과 혼을 상징해요. 혼까지 고난을 좀 많이 받아라. 그래서 주는 거야. 네, 혼까지 고난을. 아, 저기 내가 이걸 던져줄 테니까 받고 가세요. 자, 자, 사뿐히 지려 밟고 가세요. 자, 이걸 한번 밟고 가세요. 네. 고난의 상징입니다. 네. 보라색 장미꽃. 네, 우리 박근혜와 네, 이명박 각하가 지금 아주 고난의 상징을 받고. 네. 아, 네. 좋아요. 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어디까지 또? 들어오는 것 같아. 이걸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명박이 받은 한 건의 리베이트 9천억에 5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명박 주장을 우리는 더 낱낱이 밝혀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수조 원의 돈을 수십조 원의 돈을 환수해서 우리 복지에 써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요즘 이 질문에 그분이 많이 불편하신가 봅니다. 300 나오는데 우리 각하 오셨네. 우리 각하 한 잔 먹읍시다. 무릎 꿇고 앉아. 음식이야.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내 거. 에미앤비 도시. 아 쓰는 누구 겁니까? 에미앤비 도시. 이제. 명박이 구속됐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던졌어 저 지금가요? 우리가 이겼어요. 지금 저 감격의 함정에 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이겼습니다. 이병박 그래. 형 여기 없어서 아쉬워 지금. 잠시 후 이제 이명박을 체포하러 이명박에서 출발했답니다. 여러분 이명박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내일부터는 저희 이곳에 올 길 없습니다. 평생아마 여기 안 올 겁니다. 네. 이명박 구속 듣기 때문에 그동안 이명박 집을 경비하는 경찰 여러분들 다섯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떡 먹어요. 배불러도 먹어야 되겠다. 떡 있어요 떡. 여기 보세요 떡이에요 떡. 알고 보면 우리 후손들한테 너무나 창피해서 아, 우리 저기 할 말이 없었지. 구치소로 이동하니까. 이 차는 특히나 농성장 내내 호텔 역할을 하고 사무실 역할을 하고 아니 이게 어떤 본부 역할을 이명박 구속을 위한 투쟁본부 역할을 강남에서 해줬고 이 차가
그 억대 넘는 땅을 한 두 평 차지하고 5개월을 있었다는데 또 이 차로서도 영광이지 비싼 땅을 점유하고 또 이 차가 수백만 원의 벌금 딱지를 맞았다는 것도 이 차 그냥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초진 선생님하고 나하고 탔다라는 거 나는 그게 영광이야. 탄 사람 없잖아. 강남 한복판에서. 야. 우리 저 기자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검찰에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호송할 팀들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탑승하시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 기자분들 제가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비키는 시간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지체하면 안 된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나와서 아니 나와서 저 성명 같은 거 성명은 여기서 하세요. 아 성명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자필로 쓴 거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괴감 자책감을 느낀다. 이제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 직에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뭐래? 아 기도하지 마. 맞아,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왜 기도해? 중간에 막 그 V자 해놓고서 막 그 씻어놓고. 이 새끼 지금 떨리는 게이야. 안으로 좀만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자리 잡으세요. 아니 이제 사람 정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만 지체되니까. 잠시만요. 아니, 정말 죄송한데 아까부터 촬영할 때 이 정도 했을 때 다 차 지나갔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이게 일반 그런 통신사 이렇게 되면 아까는 통신사 안 하셔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다 하셨어요. 일반 사람들. 네. 지십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쳐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앞에 계신 분들 뒤에 좀 생각하셔가지고 뭐야? 응? 아우 대단한 분이야. 저희는 이명박근혜 심판행동본부 제가 대표고 10년 동안 2008년에 시발던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뭐해 지금 우리가 시달던 내 시달던 시발가. 적당하십시오. 아 여보세요. 정문 앞에 기자들 그 찍는 데 있잖아. 이쪽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축하나고 왔지만 네. 얼마나 결혼 있는 거야. 오른쪽. 나도 이거 축하나고 왔지만서도. 네. 예 예. 예. 혹시 이거 볼 때. 네. 저거 신문지예요. 여기다 저에서 백송이라고. 그렇게 다 찾아왔고. 백송을 샀습니다. 아유 금방 오셨네요. 고난을 당해야 이명박이는 국민한테 기용기를 풀 거다. 죽은 다음에 혼이라도 고난을 당하고 지옥에 가서라도. 분할을 당한 다음에 당선승을 외쳐가지고 10년 동안 싸운 결과 우리가 목표를 이뤄낸 오늘 승리입니다. 아까 욕하는 놈 어디 있었고 개 같은 놈. 이놈 우리가 사람이 4명이나 죽은 데 있었어. 여기 계십니다. 여기. 야 이 개 같은 놈아 이거. 개 같은 놈이라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명박 똘마니야, 니가. 아, 찾아가세요. 욕하고 왔지만, 씨발, 그만. 싸우지 마세요. 이명박 기자 아니야, 하십니다. 근데 왜 욕으로 그래? 네, 차 세대 오면 박수 좀 크게 보내주세요. 자, 연습 한번 할까요? 박수! 자, 박수하고 환영합시다. 박수! 경찰 빨리 와라! 아, 오는 겨? 경찰 오는 겨? 맞죠?
우리 나도 기자도 있고 기자도 주진이 오셨답니다. 일단 먹었대. 포토고 했잖아요 많이. 아 저희 잠깐만요. 또 건너갔기 걸로. 저희도 건너갔다. 주진이 오셨답니다. 왔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게 해주세요. 꽃다발 치는 건데 뭐 어때요? 계란 던지는 것도 아니고. 꽃다발이 뭐 어때? 여기 주진이. 쉬세요. 부터 쉬세요. 아이 안 보여. 앞에 봐. 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다리 벌써 들어왔어요? 네, 벌써 들어간 것 같고. 다리기까지. 조심해. 방송 좀 많이 좀 해라. 영보가 그냥 거의 죽어서 나와라. 들고 가. 방면 저. 들고 가. 들어 방면. 자, 떡 하나 드세요, 떡. 카메라는 찍어주시길 알까? 나도 내일 떡 돌릴래요. 아, 떡 맞습니다, 떡! 떡 드세요! 떡 드시죠. 감사합니다. 예, 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아니. 자, 떡 드십시오, 떡! 떡 드세요. 자, 오늘 경선 날 이런 날 이명박 그 구속팀에 하나 에이, 너무 좋겠다. 아이고. 와, 자, 저쪽으로 더 가세요. 떡 드세요. 저 시리즈. 아, 아닙니다. 드시오. 떡이 왔습니다. 떡이 왔어요. 축하떡, 축하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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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따뜻하다. 자, 떡 드세요. 자, 떡 드세요. 떡 드세요. 떡 갈까? 사형, 사형, 사형. 또 만났어. 또 만났어. 위험하게 사형 가자. 안 먹을 수 없어. 조심하. MB 굿나이. 재밌네. MB 굿나이. 조신님도 하나 드시죠. 아니다. 많이 드셨나요? 자, 두 분 10년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10년이 목표. 감격스럽고요. 정말 우리 10년 동안 우리가 싸웠던 게 옳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옳소! 초심님! 빵을 한 세 번, 이명박보다 선배예요, 빵 선배. 네. 잠깐 몇 번이신가요? 이명박 15번. 15번! 네, 오늘 이명박 동급 15번 됐습니다, 주수님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명박 이겼습니다.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2008년도에 5월 1일 날, 이명박 탄핵을 불러 외치면서 첫 촛불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외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네.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숨 차는데. 목소리가 아닌 공적인 부분이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승리의 역사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이명박근혜를 심판하는 단체로서, 1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떡을 돌리면서, 그 승리 선포식 및 해체 선언을 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되고 나서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했지만 우리 또 박근혜 탄핵을 이끈 우리 또 민주촛불 시민들이 가열차게 투쟁을 하셔서 박근혜를 탄핵과 구속까지 시키면서 우리 촛불 시민들의 혁명이 완수가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이명박을 꼭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고 또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학동 이명박 집 앞에서 또 가열차게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기쁜 이명박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날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기쁨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자, 오, 야!
윈드비! 렛츠고! 렛츠고! 이명박을 구속하라! 구속했잖아! 구속됐다! 이명박을!